하나의 주원장의 치세 때 생겨났던 형벌을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형벌도 굉장히 특별한 형벌이라고 보이는데요. 호유랑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. 호유용도 있고 호유랑도 있는데요. 이 호유랑은 굉장히 간지럽힘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습니다. 간지러움을 너무 많이 타는 사람이었어요. 그래서 주원장이 너 진짜 간지러워서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가 봐요. 그러니까 숲속에 모기가 많은 숲속에다가 이 호유랑을 발가벗긴 상태로 메워놓았다는 거죠. 발가벗긴 상태로 메워놓으니까 주변에 수많은 모기떼들이 이 호유랑한테 달려들었겠죠. 앞에 보이는 이 모습 그대로 호유랑은 간지러움에 참다 못해서 죽음을 맞게 된다는 거죠.